next year. Yeah. Next year. 축하해. Yeah. 네. 축하해. 네. Bye bye. 축하해. Bye bye. See you again. Bye bye. 응, 바이바이. 출근하시는 거야? 아? 출근하시는데 이제 우린 가니까 못 보는 거죠. 나도 같이 가. 당신도 같이 가? 바이바이. See you again. See you next year. 네, see you next year. 바이바이. 뭐? 노래 해보라고, 노래. 노래? 노래 해보세요. 노래 부르라고? 네. 호암캠 호수 구경하러 갑니다. 네, 여기 장디엔 플라자. 어? 장디엔 플라자. 장디엔 플라자. 아. 아, 여기 버버리 있고 뭐 은행도 있고, 어 유명한 건가 봐요. 여기 유명해요. 오. 여기는 주말에 못 들어가요. 아, 그래요? 여기 제일 비싼 브랜 많이 들어가요. 버버리도 있고. 럭셔리 브랜. 아, 그러네. 롤렉스, 버버리, 까르띠에. 구찌, 그 구찌 다 있어요. 진짜 명품 브랜드 다 있네. 여기는 서울대 세일이 많이 해요. 할인. 할인. 아, 와. 10% 30%. 그래도, 그래도 비싸지 뭐. 그럼에도 다. 아, 여기 한국에서 디스카운트 네. 많이 없잖아. 한국에서 디스카운트 많이 안 해. 여기는 30% 거의 근저 다 있어요. 아, 유명 브랜드는 다 들어와 있네. 네. 오빠 여기 와서 한번 쇼핑할까? 쇼핑? 뭐 하겠다고? 아, 안 좋아해. 안 좋아해요? 아하. 나 옛날 까르띠에 많이 샀었는데. 아, 옛날이요? 아, 옛날에. 아, 아. 옛날에 돈 좀 있을 때. 여기 옆에 바로 황금 레이크. 여기 황기엠 레이크. 황기엠 호수. 어, 조심조심. 어우, 막혔어요. 사람들도 많네요. 어, 예뻐서. 예뻐서 진짜. 외국인도 여기 외국인들도 좋아하고. 많이 들리고 어 예뻐서 촬영하러 온 사람들도 많고. 와. 오빠 좀 내려요. 꽃, 여기 꽃. 이 나무도 예쁘고 그거. 와. 호수 안에 이렇게 4층 탑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는 시민들도 와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시네요. 와, 저기도 사진 찍고 있습니다. 예뻐요. 꽃도 예쁘고 호수 있고 여기 아주 하노이의 핫 플레이스죠. 아, 이제는 봄이 아니라 바로 여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날씨가. 우와, 28도예요. 28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햇빛 너무 세요. 여름처럼. 여름처럼 뜨거워요. 네, 뜨거워요. 우리 후에 여기 황금 레이크입니다. 황금 호수. 여러분 하노이 오면 황금 호수 좀 오세요. 여기 아 예뻐요. 황금 호수 가까이 왔는데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왔어요. 제 와이프가
뱅글뱅글 돌다가 지금 겨우 찾은 데가 여기 화로에다 고기 굽는 집입니다. 아따 비주얼은 영 아닌데 고기 냄새가 나니까 맞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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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쌀국수야? 고기 아니야? 분짜. 분짜야? 고기 굽는 거 아니었어? 분짜. 고기 있어요. 고기 있는 분짜야? 분짜다. 일본 사람이야? 일본 사람 아니에요. 한국.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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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이고 힘들다. 밥 먹어요. 아, 왔다. 와, 고깃국이다. 분짜. 분짜. 티티. 틸런? 틸런? 자야, 그거는 또 먹어봐. 맛있어요? 마늘? 마늘, 간 마늘. 엄마 먹어요? 어, 마늘 넣어줘요. 매운 거는 조금 알아서 조절해야 돼. 그 다음에 국수. 라오스 넣고.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요?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많다. 고기만 한번 건져 먹어볼까? 역시 고기는 고기야. 고기 맛있네. 고기 맛있어요. 이렇게 타가지고 섞어가지고 고기랑 같이 먹는 거야? 응. 이게 무슨 분짜? 얘들은 분짜. 아 이게 그냥 분짜? 응. 쌀국수가 아니고 이게 분짜? 아 분짜는 고기 들어간 게 분짜구나. 맞죠? 고기구이. 고기구이랑 쌀국수가 있는 게 분짜야. 아 이제 알았어. 베트남 오래 가도 뭔지 몰랐어. 아 이거 좀 안 끊어져. 끊어져. 땡겨요. 땡겨요. 됐어요. 아 이게 분짜야. 분짜. 쌀국수랑 고기가 있는 게 분짜. 맛있겠다. 한국에 그거 먹는 거랑 좀 비슷하다. 냉면. 냉면 먹을 때 고기 같이 넣어가지고 먹는 거. 맛있다. 여보, 맛있어. 응. 아, 진짜 맛있다. 베트남은 쌀국수가 아니라 진짜네. 진짜가 최고네. 오늘 아주 군자입니다. 고급지 않은데 맛있어요. 근데 한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서 먹어보니까 엄청 맛있어요. 예, 고기와 국수를 같이 혼합해서 먹습니다. 되게 맛있어요. 와. 베트남에 오면은 이렇게 분짜를 꼭 먹어보세요. 쌀국수보다 분짜가 더 맛있네. 그럼 쌀국수는 뭐야? 퍼? 응. 아 쌀국수는 퍼. 이거는 분짜.
탄수화물과 고기의 어우러짐이 환상적입니다. 진짜 와 최고냐? 짜는 한국 사람들 엄청 좋아하겠다. 근데 한국에서 내가 분짜 파는 거 못 봤는데. 서울에 있어. 아 서울에? 춘천은 없죠. 고기 삶은 없었냐? còn ngon hơn ở Lê Văn Hưu. Lê Văn Hưu bán cho ông Obama 50.000, 60.000. Bún chảo Obama gì? Hả? Bún chảo Obama. Bún chảo Obama. Ừ. Obama 또 와서 먹었어? 응. 그 집은 Obama 한 번 와서 먹어서 유명해졌대? 응. 그래서 진짜 유명하고 지금 5만동, 6만동 하나 팔아요. 하나 5만동? 응. 여기는 얼마인데 여기는? 35,000동. 35,000동? 싸네. 2,000원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 진짜 하노이 하면 분짜네. 와. 아줌마 여기 오래 살았어요. 10년 정도? 10년? 그래, 잠깐 심장할 때. 와. 가게만 좀 깨끗하게 하고 이러면은 외국 손님도 많이 올 수 있겠다. 아, 그 베트남 사람은 여기 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현지 로컬 사람들만 많이 오고. 가게 좀 깨끗하게 레스토랑 스타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 투자? 투자 많이 들어. 근데 엄마 솜씨가 좋아서 투자하고도 먼저 뽑겠는데. 누구 해줘? 응? 가자 이거. 가자 이거. 지금 이거 팔아서 매일 돈 먹는 거 벌었잖아요. 남는 거 많이 없어요. 남는 거 없죠? 그러면 돈 어디에 있어요? 고기도 먹어요? 조금. 꼴! 저 자세 보행인 뒤쪽 꼴! 꼴이 되겠다. 뿅! 컵은 짜러 와. 그냥 먹어. 고기만. 고기만. 그 명 넣은 게 왜 변하고 그냥? ăn muốn thêm mình lấy thêm. Người ta cắt tiêu không? Chụp, có ít thôi. Rồi.
만동. 만동? 응. 500원? 응. 오빠 봐. 응. 너가 많이 먹어. 잘 보겠다. 이모 좋아. 응? 고객님 먹을 때 좀 뭐가 부족할까 봐 다 먹은 후에 물어봐요. 또 물어봐? 부족한 거 없죠? 또 먹을래요? 사장님이 오래 하시다 보니까 광고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베트남 사람들 많이 오겠다. 이 가격 그렇게 4만 동이 안 되면 2천 원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아까 3만 5천 동 그랬잖아. 이 종류는 삼겹살인 것 같아. 좋은 부위. 베트남 와서 이거 처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요. 분짜. 당신도 분짜 다른 데서 먹어봤어요. 베트남 와서 이거 처음 나는 분짜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지난번도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이런 맛이 안 나고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랬다? 응. 아 이거 분짜 진짜 맛있네. 국물도 맛있다. 국물이 원래 좀 다른가? 국물도 만들어낸 거죠. 여기 진짜 맛있는 거 있지? 이거 비수 만들어야 돼요. 비수 비수. 그냥 당신 못 만들어. 진짜? 돌아다닐만 하네. 찾아서 그냥 한 30분은 뱅글뱅글 돌았거든요. 맛있다. 배불렀어요. 성공. 성공했어요. 분짜 아주 맛있는 분짜. 고마워요. 맛있는 분짜 잘 먹었습니다. 이거는 이거 다 먹었어요 저는. 아니 제가 이것도 많이 먹었어요. 아니 이건 내 그릇이요. 이거 아니요. 내가 다 먹었지. 당신 여기 비워놨잖아요. 아니요. 여봐 여기 남았어. 너무 매워. 여기 여기 남았어. 나는 너무... 낮에 많이 먹었어요. 왜 나 솔직히 로컬 딱 들어오면은 저번 후에 가서 너무 그 후에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로컬 들어가려면 무서워요. 그 거기서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근데 여기 로컬 하노이 쪽은 로컬 좀 들어오는데 깨끗하진 않는데 와서 먹어보니까 와 맛이 그냥 뿅하네. 야 진짜 맛있어. 여기 보다시피 이 건물이 진짜 완전 내추럴합니다. 내추럴. 여기 두자. 뒤에.
주차장이야 주차장. 어. 그래, 딱 주차장이네. 오토바이 주차장이나 뭐 차 주차장인데 주차장에 임시 가건물로 해가지고 대충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장님이 음식 솜씨가 좀 있으시네요. 아 이게 가게만 제대로 세팅이 잘 되면은 손님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인적 그 어떤 자원을 기술이나 이런 게 다 충분하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뭐라 그러지 하드웨어적인 게 좀 구비가 되면은 금상 천만이에요. 여기 보니까 주차장이 주차장. 단오에서 땅 비싸서 네. 한 가게 임대하면 돈 엄청 나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 8만동? 4천원? 응원 과. 까만 엠. 까만 엠. 까만 엠 아니야? 까만 바. 아 할머니 바. 까만 엠는 엠는 나이 어린 사람. 어린 사람. 아 까만 바. 까만 바. 나 차우리 과네 나. 야야. 밤에도 또 오세요. 네. 땡큐. 저희가 식사한 자리가 뒤에 보면 이렇게 허름하고 그래요. 여기 호안게임이랑 가까워요. 주소는 걸어와도 되는데 이제 현지 체험하시고 싶은 분들은 와서 먹어보면 되게 좋아요. 맛은 되게 좋아 진짜. 못 먹겠다. 보면은 더러워서 못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먹어보면 맛있어 진짜. 주소는 여기 호안게임 송오 그러니까 송5 방덕 요 거리 요 위치로 오면 돼요. 요 가게 옆에 있네.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네. 네. 와. 뭐야? 친구 선물 많이 줬어요. 친구가? 여기 다 그 너트하고 응. 베트남. 베트남 너트네. 이거 한국 가져가서 먹으려고. 아. 왜 이렇게 많이 줬어? 친구가 여기다 맡겨놓고 간 거예요? 어? 맡겨놓고 갔어? 친구 감사해요. 네, 아니 친구는 안 나오고? 바빠서 못 나오고. 바빠서 못 나오고 신부를 시켰구나. 아. 땅! 후! 야! 아 차가! 에이! 공짜야 돼, 공짜야 돼! 아유, 뭐해. 이거는 만도. 만도? 이거는 15,000동. 15,000동? 뭐가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 있어요? 이거 더 크지? 아, 이게 더 크다고? 커요? 그거 별로 못 느끼겠는데? 아니요, 더 커 봐. 이게 훨씬 더 크다고? 내 얼굴 봐. 오. 그거지? 봐. 오빠 만동 먹어봐. 만동짜리? 오케이. 아, 맛있다? 엄청 달아. 어떠세요? 와. 여기는 아. 코코넛 파는 집. 여기 봐. 가격이 지금 15잖아요. 15,000동. 15K. 15K는 15,000동입니다. 그렇게 가격 붙었어요. 코코넛 엄청 많아요. 여기 코코넛 전문점이에요. 네. 여기 만동 옆에. 여기가 있냐? 작은 거, 만동. 여기 옆에도 코코넛 많이 팔아요. 여기는 시장 근처 있으니까 사람 많이 팔아요. 코코넛 자르는 사람도 엄청 많죠. 두 명. 젊은 사람 자라야 돼요. 나이가 들면 힘 없어서 많이 못 자라요. 이거는 딱딱하고 자르기 힘들어요. 어떠세요? 좋네. 맛있죠? 아까 점심 먹고 좀 갈증이 났는데 이거 먹을 때 시원하네. 시원하죠? 드세요. 나도
먹습니다. 15,000동. 750원이면 거의 값이랑 비슷하네. 네, 좀 달아요. 여기는 7,000동짜리인데? 싸네? 만동, 그 옆에 만동, 7,000동. 엄청 싸네, 와. 작아요. 작아서. 와, 여기는 완전히 다 코코넛이에요, 코코넛. 코코넛 전문가게네.